한우리의 핵심 포인트 환수죠, 환수. 꺼내 먹을 배당이 있는 승부.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추구하는 한우리 정보력의 종결자 박순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0월 2주차 경마 솔루션 방송 1호 부산 교차입니다. 1호 부산 교차. 자, 뭐 저희가 토요 경마를 통해서 지금 분위기라든지 성적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짤막하게 1호 부산 교차는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지 펜 준비하시고요.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5군 1000m 모두 12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8000만원짜리 뭐 기대주죠. 12조의 기대주. 뭐 지금 팝스케팀 제 관리마를 보시면 알겠지만 12조는 이렇게 빨리 막 속성으로 만들어 나가는 마방이 아닙니다. 신마 승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신마 때는 추천을 안 해드렸는데 잠재력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여주고 때리는 게 아니라 의외의 뭐 기습 승부를 좋아합니다. 서울의 뭐 조용배 조기사 기수 출신에도 그랬지만 이번 경주 또 삿발을 1번 달았습니다. 한번 매니피자마답게 뭐 기본 걸음으로만도 한번 때려먹을 수 있는 찬스는 분명히 있으니까 1번 승리 그랜드 뭐 조교 강도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본 걸음밤에 발이 있는 마필이고 또 12조에서 8000만원을 주고 투자한 마필이니까 태비존 가능성 있는 걸음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 타임이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승리 그랜드 권해주셨고요. 자, 저는 직전 경주 입상의 여세를 한번 이어갈 것이다. 바로 9번 라이징 마스터입니다. 라이징 마스터. 라이징 마스터가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역시 뭐 마무리 훈련 아주 강도 높게 실시를 하면서 전혀 이상 없는 그런 상태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 뭐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9번 라이징 마스터, 1번 승리 그랜드 두 마필 권해드렸습니다. 일요일 부산 2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 경주 부산 1경주 제가 뭐 말씀도 드렸습니다. 1경주부터 메인 승부를 가져간 적이 별로 없는데 너무나 아까운 마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처를 잡아서 공략했습니다. 슈퍼강자 무조건 한번 놓고서 팔리는 마필들 쭉 한번 깔아주셔라. 100배가 넘는 배당 적중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부산 2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4번 바세바바크나 뭐 1번 우레가치 그리고 뭐 아주 좋은 마필들 13번 미스터카이저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조금만 경주가 어려워지면은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변마 직전 경주 보여주지 않은 이변마가 한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변마 놓고 인기만 공략하더라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꼭 무작정 배당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지난주 슈퍼왕자처럼 날라올 수 있는 마필 한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신마 경주 항상 경마 솔루션 그리고 저 박순철과 함께 어린 마필들의 진짜 능력을 한번 찾아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경주 빠른 승부처 한번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월 3경주입니다. 1호 부산 교차 3경주 혼합 3군 1600m 모두 9대 마필이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직전 경주 비 오는 날 뛰긴 했지만 뭐 기록적인 부분이나 뛰는 그 주폭이나 이런 모습이 너무나 좋은 저는 뭐 1번 천지불패 복귀하다가 이게 혼합 3군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걸음발 보여준 마필입니다. 1번 천지불패 기량 상승세 앞으로도 한 두 경주 정도는 뭐 연타 날라갈 것 같습니다. 네, 천지불패를 권해주셨습니다. 자, 저는 3번 배달이 대부 3차 볼 때 3복승식 딱 권해드렸어요. 이때는 복승식은 안 된다. 워낙에 2강 구도가 강했기 때문에 3차 볼 때 3복승식 그리고 2차 볼 때 또 놓고 한 방으로 때려드렸고 그리고 직전 경주는 쌍복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바로 배달이 대부입니다. 저하고 지금 좋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배달이 대부 뭐 이번 경주가 승군전에 상대가 만만치 않아요. 뭐 외곽에 위닝전사 마리나즈 뭐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또 재밌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도 뭐 재밌다라는 판단이에요. 관리마들이 배달이 영웅, 배달이 되고 배달이 시리즈는 네. 꽉 잡고 있는데 혹시 마주한테 뭐 있는 거 아닌가요? 아유 뭐 마주보다는 이제 12조 쪽의 내용은 좀 뭐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배달이 대부가 이번 경주가 아주 재밌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4경주입니다. 국내산 3군 1500m 모두 9대 마필이 출전하는데요.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경주는 마필 두 수가 작을 때 네. 힘을 내주는 마필이죠. 7번 광속엔진
뭐 어떤 파워면에서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뭐 상대마들 지금 강력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편성에서는 한번 꾸준한 지금 왜 이 말을 제가 또 괜찮게 인정을 하냐면은 피코 센트럴 자마 중에 이 정도 추임력 보이는 마필은 광속 엔진밖에 없습니다. 의외로 이 말은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다른 마필들은 스피드보다는 힘으로만 승부하는 스타일이라 솔직히 다른 마필들이 갖다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기가 상당히 편한데 광속 엔진만큼은 자력 입상이 가능한 마필이니까 이번 경주도 뭐 좋은 성적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속 엔진 권해 주셨고요. 자, 저는 뭐 인기만도 인정하겠습니다. 바로 4번 켈란이죠, 켈란. 자, 켈란이 지금 2연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자, 능력 기술들이 쭉쭉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거리가 늘어났을 때 감량 기수 한 번쯤 기용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기 그런 차원에서 김현중 기수 기용을 하면서 자, 거리가 뭐 즉 1500으로 이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네. 감량 이점을 살려서 한번 도전을 해본다면 아직 이제 뭐 힘이 덜 찬 켈란에게는 좋은 그런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뭐 인기 1위겠죠. 그리고 이렇게 네. 지금 포인마들이 작년도부터 무조건 1kg를 더 받습니다. 그렇게 포인마들 감량은 뭐 정석입니다. 정석. 왜냐면은 기존 기사들이 탔다 그러면은 지금 뭐 56 이렇게 타고 일반 한국산 마필보다 1kg 더 달기 때문에 항상 감량 기수도 기용이 정석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 더 힘을 실어 드리자면 이 케이프타운이 이제 거리 적성이 짧은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거리 적성적인 측면에서도 경주 거리가 늘어날수록 더욱더 맞을 거예요. 그러한 측면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호 부산 교차 오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2군 1400m 모두 10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인데요. 큰 배당, 아주 뭐 고배당, 고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짭짤한 배당을 안겨드릴 수 있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지난주 부산 메인도 그랬죠. 부산 메인, 지난주 부산 메인 바로 금따를 잘라드리면서 승부를 한번 가져갔고 역시 승부를 때리기에는 딱 좋은 배당 아누리가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이번 주도 그런 배당을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 확률은 높습니다. 배당은 크지 않습니다만 확률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면서 제대로 한번 잡아드릴 수 있는 부산 오경주 부산 1호 교차 오경주 메인 승부처 지난주 메인 승부처와 같이 좋은 결과 다시 한번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뭐 강축이 서 있고요. 내용도 아주 좋고 조교까지 이미 확인이 끝났습니다. 여기에 붙여먹을 하늘의 관리마도 있습니다. 짭짤한 중배당 한번 기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호 부산 교차 마지막 경주입니다. 6경주 국내산 1군 1800m 모두 13두 13마리가 출전합니다. 어떤 마필 관심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경쾌한 질주가 인기도에 비해서 뭐 시원한 걸음을 못 보여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 편성이 뭐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뭐 킹 오브 더 킹 뭐 이런 마필들과 상대 그리고 뭐 금따가 나왔던 경주 뭐 이런 경주들이 상당히 좀 불리한 경주였습니다. 이번 경주 김남성 기수긴 하지만 기본 사이즈 면에서 13번 경쾌한 질주 안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경쾌한 질주 권해주셨고요. 저는 갈매기 꿈을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이 최시대 기수가 이 경부대륙을 뺏겼어요. 네, 경부대륙을 후지 기수가 지금 조교를 하고 오늘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후지 기수로 제가 이제 확인했는데요. 후지 기수가 조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좀 도끼를 품고 이번에 부산에서 좀 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좀 자기도 나름대로 그래도 많은 말들을 이렇게 얻어 타고 그러는 거 보면 최시대 기수가 정말 조교사들 평은 착하고 그리고 조교사들한테 열심히 해서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대상 경주에서 좀 뜨거운 맛은 못 보여주는 기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경부대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오늘 조교 때 느낌이 조금 밋밋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오늘 의외로 부산 말들 중에 뭐 나름대로 뭐 일단 인기를 많이 타는 마필이니까 시원하긴 아니죠. 다른 마필들이 막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오랜만에 뭐 서울 또 왔길래 만나본 임성실 기수 같은 파인파인까지 뭐 그런 말은 뭐하러 차라리 부산에서 좋은 말 많이 타지 뭐하러 올라왔냐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마필들이 자기네 말 재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경부대로를 좀 만만하게 보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상당한 혼전 경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 밖으로 밋밋했어요. 최시대 기수가 그래서 안 올라왔나요? 어쨌든 이 갈매기 꿈 앞말입니다만 강단이 있는 전력으로서 최시대 기수였던 도끼까지 더해진다면 저는 이번 경주 편성 뭐 국내산 1군 편성 가운데서는 조금 최근 중 가장 약한 편성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내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어떻게 판단 한번 못 내릴까요? 어떤 거요? 킹 오브 더 킹 김현식 기수인데. 킹 오브 더 킹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때려드렸던 마필인데 이건 뭐 김용근 기수가 여기에서 손을 놓는 순간 저는 일단 승문전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기수가 너무 좀 약해졌네요. 예, 그래서 킹 오브 더 킹을 일단 뭐 기수 교체로 인해서 저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다라는 판단이고요. 뭐 일단은 뭐 경쾌한 질주 저도 경쾌한 질주는 세게 보고 있고 예. 갈매기 꿈 여기만 안쪽에 있는 천지스타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천지스타 또 제가 전번에 좋은 저걸로 해드렸는데 기본 네. 사이즈 있는 마필에 51.5 박근만 기수 계속 지금 타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안 보는 게 낫겠고 9월달 들어왔던 그 성적 본다면 이거 혼전이네요 상당히 혼전이에요 네. 럭키 댄서도 있고 뭐 천지오룡도 있고 당일날 천지오룡까지도 약간 불안감이 생긴다 그러면 이거 의외로 사이즈 좋은 말 들어오는데도 그렇죠. 고배당에 그냥 손 뻗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끝까지 확인하셔서 이런 경주는 좀 끈기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셔갖고 배당 메리트 따져 가면서 공략해야 되는 경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전반적으로 일단 뭐 천지호령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경주의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포인트 잘 잡아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경마 솔루션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부산 교차 6경주 뭐 한 10분 안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뭐 길게 갈 필요 없죠. 핵심적인 내용 저희가 한두 한두 권해드리는 내용이 그야말로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마필 지난주에 정말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뭐 금요일 지금 코리아에서 지난주에 첫 주 올렸는데 한번 쭉 온 거 체크해 보십시오.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들어왔고 그 와중에는 또 대끼리만 들어왔냐 이변마들 저희가 하나씩 추천드린 거 쏙쏙 들어왔습니다. 네. 뭐 기본 사이즈 면에서 한 수이고 그리고 뭐 저희가 신마 경주 그리고 1군 강단마들의 사이즈 그런 거에서 경마 솔루션은 뭐 다른 방송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방송이니까 네. 네. 말 그대로 경마의 해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경마 솔루션을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뭐 후회하지 않을까 봅니다. 다른 여타 방송 뭐 기웃기웃 할 필요 있겠습니까? 경마 솔루션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고들더라도 좋은 결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토요경마, 일요경마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